162번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. 별별로 한 3만 2천 개 정도 쳐두시고 꼭 내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되거든요. 잘 보세요. 일단 너네가 푸는 방법 알려줄게. 너네는 이렇게 풀어요.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잖아. 너네 이렇게 푼다고.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인데, 그러면 이거를 일단 직선으로 정리를 하겠지. 직선으로 정리를 하면은 x 붙은 게 k-1의 x 플러스 k 플러스 3의 y 플러스 4는 0.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. 그럼 0,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게 문제가 없어. 루트 k-1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의 제곱분에 0,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4 이렇게 되잖아. 자, 그럼 요거의 최대는 분모가 최소면 전체는 최대가 되겠지. 왜냐면 얘가 안 변하거든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자가 안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, 원점을 기준으로 줬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돼. 왜냐면은 이 원점이 아니라 다른 점이 나오는 순간 너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. 왜냐면 내가 여기를 0,1만 주더라도 문제가 이렇게 바뀌거든. 여기다 0,1을 대입하면은 k 플러스 7의 절대값 이렇게 바뀌거든. 그러면 얘도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미적분을 가기 전까지는 아예 없습니다. 흔히 미적분에서도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한 10분 이상 걸려. 이거 막 미분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. 절대로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. 이렇게 풀지 말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? 잘 보세요. 나처럼 풀어야 되거든. 잘 보세요. 오씨. 기다리세요. 나처럼 풀어야 돼. 일단 얘를 보면 얘는 뭐야? 요점이 지나는 직선이잖아. 정점이 지나는 직선. 그럼 그 정점이 드러나게 하려면은 k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y는 0과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에 요점이 지나는 거니까 x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빨리 대입해 주시면 x 1이에요.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. 그럼 이걸 좌표평면에 나타내면은 이럴 거 아니야. 봐봐. 1, 마이너스 1은 2점이야. 여기가 0,0이고. 그지? 자, 그러면 이 직선의 의미는 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 중에 얘만 빼고 다 나타낸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직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, 뭐 저렇게 생길 수도 있고, 뭐, 막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. 그 직선 내가 한 3개 정도만 갖고 와볼게.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. 이런 직선도 분명히 있겠죠. 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직선. 이런 식으로 생긴 직선 한번 갖고 와볼게. 이런 직선. 아니면은, 마지막으로, 요런 직선. 보라색까지. 자, 근데 보라색에 먼저 써보면은, 보라색은 내가 어떤 직선을 갖고 온 거냐면, 자, 0,0과 1,-1을 연결한, 자, 이 직선과, 수직인 직선을 갖고 온 겁니다. 이 보라색 직선. 0,0과 1,-1을 연결한 직선과 수직인 직선입니다. 자, 그럼 보세요. 내가 해야 되는 거는 0,0에서 이세 개의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건데, 첫 번째로 0,0에서 파란 직선까지 거리는 이거 항상 수직인 거리를 의미하니까. 그리고 빨간색 직선까지 거리는 뭐 요쯤 되겠죠. 잘 보세요. 거리가 몇개 나와? 파란색, 빨간색, 보라색 세 개가 있지. 뭐가 제일 길어, 니네 눈에서? 보라색이 제일 길지. 보라색이 제일 긴 논리적인 이유는 이거예요. 이 삼각형을 보세요. 누가 빗변이야? 얘가 빗변이지. 그럼 파란색보다 얘가 더길 수밖에 없고. 이 삼각형을 보더라도 누가 빗변이야? 얘가 빗변이지. 그럼 빨간색보다 보라색이 더길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 직선이 답입니다. 0,0과 1,-1을 연결한 직선에 수직인 직선이 이 문제의 답이 돼요.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그럼 그때 최대 값은, 이 거리의 최대는, 최대 값은 뭐가 되는 거야?
보라색 길이가 답인 거야. 보라색 길이 0,0에서 1,-1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2지. 그럼 그때의 K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? 얘가 몇 코마 몇을 지나요? 0,0을 지나죠. 미안해요.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, 그때의 K 값은 이 직선의 지금 기울기가 얼마일까? 보라색에? 0,0에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되겠지.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돼요.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되도록 설정을 하시면 돼요. 그럼 이러면 되거든? 이걸 이제 다시 직선 형태로 바꿔가지고, X 붙은 거. K-1에 X 플러스 Y 붙은 거. K 플러스 3에 Y 플러스 4는 0. 이렇게 되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K 플러스 3분의 1-K지. 얘가 얼마가 되면 돼? 1이 되면 되는 거야. 1-K는 K 플러스 3이 되면 되고, 2K가 Y가 되면 되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.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요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, 잘 알고 계셔야 돼요. 정말로.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, 내가 이거 정리를 해주면은, 어떤 원점과 정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는 언제냐면, 그 주어진 점이 있지, 원점, 여기서는. 주어진 점과 그 정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어, 수직인 직선이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직선이 됩니다. 아셨죠?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. 정말 중요해, 정말. 너무너무 중요해, 이 내용은.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.